자궁선근증 용해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자궁선근증 용해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에는 두터운 근육층과 맨 안쪽에 자궁내막층이 존재하는데, 자궁내막층은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 증식과 쇠퇴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궁선근증이란 자궁의 근육층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발견되는 질환으로,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생리통이나 성교통, 월경과다나 빈혈 등이 나타나거나 불임이나 유산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주파 용해술 또는 고주파 절제술이라고도 불리는 자궁선근증 용해술은 병변 주위에 특수한 전극을 삽입한 다음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자궁선근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궁선근증 용해술은 전신 마취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궁선근증뿐 아니라 자궁근종 등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선근증 병변의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는 고주파 용해술만으로 모든 이상 부위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전 준비 사항.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현재와 과거의 병력, 알레르기 여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알려주시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으십시오. 시술은 진정술이나 수면 마취 하에서 시행되므로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시술 과정. 먼저 약물을 주사하기 위한 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피부에 접지용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이어서 시술 중 혈압과 심박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혈압계와 심전도 전극을 부착한 다음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수면 마취를 유도합니다. 의료진은 초음파나 자궁 내시경을 이용, 시술할 위치를 확인한 다음 주위 조직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병변 내부에 전극을 삽입합니다. 이제 삽입된 전극과 피부에 부착된 전극 사이에 고주파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극 주변 조직에 고열이 발생하면서 병변 조직이 파괴됩니다. 한편 병변이 여러 군데 존재하거나 자궁근종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고주파 용해술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하고 자궁 내시경을 이용하여 근종을 직접 절제하기도 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이 끝난 후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며 환자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수면 마취나 진정제로 인한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퇴원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주시고, 운전이나 위험한 기구를 다루는 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 등은 피해 주십시오. 시술 부위에 물기가 닿지 않도록 시술 당일에는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마십시오. 시술 후 어느 정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심해지는 통증이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조직 괴사로 인한 반응. 시술 부위의 조직이 괴사되는 과정에서 시술 후 수일간 복부 통증이나 발열, 불편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위 조직 손상. 자궁의 주변에는 소장과 직장, 방광과 요관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근종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는 시술 과정에서 이러한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 합병증. 시술 부위에 국소적인 출혈과 혈종, 멍이나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염증. 전극이 들어간 부위나 주위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생제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실패, 재발. 고주파 용해술을 시행받은 병변은 서서히 그 크기가 줄어들지만 병변의 위치나 범위 등에 따라서는 충분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시술이나 자궁절제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자궁선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고주파 용해술 외에 약물치료나 자궁절제술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궁선근증 용해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